한국어 대 영어 뚜뚜뚜빠 시작하겠습니다. 저 진짜 일본이 아니지? 好きな方はよく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韓国はデリバリーサービスが有名な国です。なので今回韓国の代表的なデリバリーサービスアプリ3個、フェダンスとヨキを突破イッチ、この3個の中で3人でランダムで選んで、どのアプリで頼んだら誰が一番早く来るかの対決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はゲスト紹介します。 次はジンちゃん。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パープルキスのジ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ではこの2人と一緒に今回は進行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は早速ランダム選んでいきましょう。はいはい、ランダンダンダララララランダン。ランダンは5個。おお、 じゅんちゃん。あ、はい、私これ。おお、はい、開けてみましょう。はい、1、2、3、おお、同じ日だ。おお、これ、めっちゃ많이써요。そう、各自よく使うアプリが出たんですけど、では早速頼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スタート。 저는 배달의 생명, 빠름의 생명인 중국집을 시켜볼게요. 오! 브이브이. 그럼 見てもらったら 分かるんですけど, 여기요, 네, 하여도, 여기 익스프레스って 書いてあるんですね. これが, 早く 来る 데리버리 서비스를 의미していて, 여기 해드립니다. 저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떡볶이 시키겠습니다. 요청 사항이 뭐였죠? 네,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달라고 하고, 도착하기 전에 전화 주세요. 다른 결제 수단 만나서 카드 결제. 다들 왜 이렇게 빨라요? 원데이 투데이 시켜보고. 저는 시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9분입니다. 자, 우와, 짱 빨라. 지금 이 어플에는 6시 59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항상 이렇게 늦게 말해놓고 더 빨리 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따! 그럼 저는 딴 데서 순댓국을 시켜보겠습니다. 순댓국. 어, 맛있겠다. 어떡하지? 어, 순대. 답은 나이도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순대. 아, 그래서 유키가 저번에 나랑 먹을 때 순댓국집 내가 데려갔는데 한 세 숟가락밖에 안 먹어. 아, 진짜? 그렇구나. 오, 네. 어때요? 도착하고. 맛있는데. 됐나요? 하이! 그러면은 몇 분 각자 남았는지 도착 언제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좋아요. 아타시와 하이! 1,2,3,4,5 로쿠지 호주 구훈니 이키마스. 아, 기마스. 어, 어떻게 너무 늦는데? 어, 어떠신가 봐요. 현재의 시간 6시 23분から 18분 後に 기마스. 어? 어? 뭐 시킨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거 뭐야? 아시 시치진이 도착하시마스. 어? 언제? 도시오. 비슷해요. 밑에는 밑에를 기짜. 아, 일본でも 배달을, 아, 디리버리 아플이나 어? 아니면 한국でも あ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Uber Eats っていうアプリでみんな頼んでるんですけど Uber Eats は私は日本にいた時一度もまだ頼んだことないんですけど時間がないお方が、たくさん頼むと聞きました。はい、日本 친구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치킨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 맞아요. 약간 양념치킨, 뭐 무슨 간장치킨, 뭐 무슨 또 다른 더 치킨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국의 그 치킨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되게 괜히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뭔가 조금 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진데 댓글이 있습니다. 저 상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어? 도착하셨나요?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리얼리? 여러분 제가 말했죠. 리얼리? 되게 빨리 온다니까요, 짜장면은? 어, 잠깐만! 웃어뜨기, 웃어뜨기! 지금은 6시 29분입니다, 여러분. 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남은 시간이 30분이라고 돼 있는데 와, 벌써 도착을 했어요. 제가 말했죠. 10분 만에 여기 왔었다고. 10분 만에? 의리가 있네. 의리. 니오이가 웨짜 오이시데스. 여기 센스 보세요. 한체육에 눅눅하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부먹. 여러분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당신 찍먹이죠. 찍먹. 찍먹. 저도 찍먹입니다. 부먹하면 눅눅해지잖아요. 한국의 내리방의 서비스를 頼みたい 때와 굿바이츠 어플이니 영어로 이렇게 変えて 이렇게 頼める 기능이 ついて 있는데 혹시 영어가 楽だって 方は 굿바이츠 使って もらえると いいと思います. 예. 맛있습니까? 오이시! 오이시소! 오이시소! 오 마이 갓! 마중 나가 있어. 맛있어? 네, 여보세요. 아, 네, 바로 받으러 가겠습니다. 今の時間は 6시 37분. 아, 진짜 놀랍다. 배달. 와우빠르다와우빠르다진짜こここのカフェは時間ぴったりに来ましたね37分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1分過ぎたんで6時36分到着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ほぼぴったりに来ました。チュンサイが取るなおんなよ。もうすぐ바로 짜장면. 언니 이거 젓가락으로 탕수육이랑 나. 저도 순댓국이 올 때까지 오늘은 밀어서 같이 먹을게요. 순댓국 생각보다 느리네. 여기 중에서 제일 빠른 게 그거지. 아. 너 여기 원래도 10분 왔던 데 아니야? 맞아요. 육기짱 많이 먹어. この 카페가 제가 활동하는 때니 たくさん 頼んでました. 이곳에. 따다치마. 지우언니가 7시に来る 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 7時3分になりましたね 도착予定が. 저처럼 순댓국 먹는 사람 만나. 쓰고. 아 뭐 있었는 거야? 야바. 야바. 고은짱가 頼んだ 짜장면과 탄수육っていう食べ物は 私が 한국에 来て 初めて 한국의 짜장면을 食べた 진짜? 응. 뭔가 나의 스타일이잖아요. 食べ物だと思ったんですね. 뭔 줄 알았는데 나 그렇게 많이 먹었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맞아요. 치즈핫도그도 한국에 유명한데도 일본에도 꽤 있다. 아리랑도. 오. 아리랑도 맞아. 거기도 있어요. 일본에. 아 진짜? 네. 스케줄 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저는. 김치 러버기 때문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오, 저희 할머니가 보내주신 다양한 김치가 있어요. 그 멤버들도 저희 할머니 김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맛있어. 네, 같이 나눠 먹고 있는 할머니. 토시와 아리마생데스. 기짱과. 아저씨와 나니오 타벨을 토끼데모 탄산 인디오가 아레오가 역시 정말 많이 먹어요. 물은 잘 안 마셔요. 옛날에 탄산 금지령 내렸었어요. 네. 너무 많이 마셔서 회사에서 유키한테 탄산 금지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누구냐? 절대 굴하지 않죠. 그러지 않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주스로 가. 아 맞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몰래 몰래 슬쩍슬쩍 탄산 음료를. 근데 요즘에 살짝 그런 거 느끼고 있어. 입맛이 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랑 살면서 약간 입맛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언니 김치도 원래 잘 안 먹고 된장찌개 이런 것도 잘 안 먹었는데 언니 입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 뭐 순댓국 진짜 언제 와요? 뭐 끝나갔어? Just one 10 minute 정도? 어? 그렇네. 딱 7시에 아까 도착이라고 했는데 딱 지금 5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먹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 먹었고요. 방금 이렇게 핸드폰을 먹으면서 보는데 배민에서 그런 알림이었어요. 14분 만에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우와! 14분 여러분 대박. 진짜 빠르죠? 와 그거 어디쯤에 있을까요? 먹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데리버리 샵에서 전화 못 듣기니 난다로 TV 뭐야? TV 뭐지? TV? 버즈! 그래 이게 잘했어. 제가 데리버리 샵에서 전화를 듣기니 요코요츠가 거츠와 일단 아프리니 할 때 오미세오 할 때 에라부터 레뷰가 할 때 표시를 했는데 그 食べ物가 오미세오 안에 가장 레뷰가 많이 오미세오 에라인데 거기에 단어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즈레가 나이 하즈레가 나이인데 이 방법이에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같아. 나는 리뷰를 네. 보는데 네. 리뷰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리뷰를 들어가서 봤을 때 위에 한 다섯 개까지는 칭찬이어야 그 집에서 시켜. 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팁인 게 이렇게 하면은 맛없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리뷰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좀 위생적으로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있으면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맛있는 집도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집에서 엄마 발자국 소리랑 오토바이 소리 잘 들더라고. 아 몰라. 왔다. 무슨 뻔 언니? 이 너무 이 지루한 분위기에 제가 한번 MSG를. 근데 진짜 오토바이 소리 들렸어요. 언니 진짜 방금은 무광이었어. 전 어때요? 저는 어때요? 여보세요? 아 네. 아 도착하셨어요? 어디서요? 감사합니다. 지각했습니다. 지각했어요. 근데 지금이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시간이긴 해. 아직 바쁜. 왔어. 축하해요. 얼른 먹어요. 다음에 본쪽팩을 아니면 안 시키려고요. 그녀의 다급해지는 스토리. 오 반찬 반찬. 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찢었어요. 성격이 급해서 안 돼요. 아니에요. 얘가 늦게 온 거예요. 와. 아이 콩가이와 카쿠지 데리바리 で 頼んで 誰が一番早く来るかの対決をしてみました。今日は本当に面白いです。お、なんか 배달을 항상 저희가 시켜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배달로 막 경쟁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재밌었고 또 우리 여러 나라의 플로리 분들께서 한국에 오시면은 K 배달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재밌었습니다. 맛있었고요. 그래서 고은이가 자기 있다더니 도유 食べ物가 뭔가 하얗게 부르는가 그런 거가 와갔다고 뭐예요? 지은이가? 근데 밑반찬이 맛있어야 진짜 맛있는 가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 근데 김치가 맛있어요. 그리고 감동. 아 그리고 배달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우 맛있으면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が終わりました。やー、次回ももっと面白い動画で帰ってくるので見てみてください。バイ小雪。バイ。